네, 간밤에는 좀 편하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6일 만에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도 나흘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마음 졸이면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인데요. 0.5%에서 0.6%까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시간 외로 발표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된 사실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 이 반등폭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유럽 증시의 움직임도 반등폭을 사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더욱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이 1930선까지 반등세를 보여주고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역시 반등세가 513선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고요. 엔달러 환율이 103엔대까지 반등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72원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유입되는 듯 했는데요. 현지 시간에도 100억 원 안팎의 매도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매도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문을 제시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매매 동향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일단은 꿋꿋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286억 원의 매수 우위로 출발하는데요. 매수 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이틀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1%대 반등세 기록하면서 현대차는 23만 4천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30만 8,500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주사들의 약세가 특히나 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 우리금융도 2%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반등에 합류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일단은 좀 답보 상태인데요. SK하이닉스가 전일의 상승률에 이어서 2%대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보합권이고요. LG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낙폭이 컸었던 LG전자, LG디스플레이의 움직임, LG이노텍까지도 일단은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삼성 SDI가 약보합권에 출발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이 이틀 동안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해서 다소 좀 무게가 실리는 등 시장을 좀 불안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장 초반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기관들 역시도 35억 원의 매수 우위로 출발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중 상위 종목들 가운데 서울반도체가 이틀째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4만 6천 원대 흐름이고요. 셀트리온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줍니다. CJ 홈쇼핑과 GS 홈쇼핑,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GS 홈쇼핑의 낙폭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상태죠. 오늘까지 다시 한번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가운데서는 가장 낙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7만 9천 원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